일단 오늘 할 게임 테트리스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한국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제 감으로 진행할 텐데 조금의 이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뉴 게임. 튜토리얼은 그래도 주겠지? 생각해보니까 튜토리얼 영어로 줘가지고 근데 덱을 선택하는 것 같네요. 아래 약간 블럭들을 골라서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블럭들도 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타워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것도 주는데 소리를 조금만 더 줄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좋을라나? 난 작은 버큐와 긴 버큐가 있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가죠. 아, 고르는 거였구나 얘가. 그 다음 여기 뭐 둘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위쪽으로 갑시다. 너무 많은 영어. 일단 대충 넣으라는 것 같으니까 일단 긴 버큐를 이렇게 놓고, 얘네가 이렇게 길이 온다. 그럼 약간 어느 식의 방식이 좋을라나? 약간 이렇게 해서 좀 가는 길을 좀 돌려가게 하는 느낌의 방식이 좀 낫겠죠? 여기다 놓고 여러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도 어디쯤이 좋을까? 그럼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돈이 50원. 대충 회전은 왜 하는 거지? 의미가 있나? 없는 것 같네요. 얘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얘나 얘를 좀 두고 싶은데 얘를 한번 둬볼까요?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 블록 뽑는 것 같으니까 배틀. 웨이브 1. 실시간으로 잡으면 돈 줘가지고 약간 포탑을 깔 수... 전기 개사기인데? 둘 수가 있네. 이거 고정되고 이거는 한번 놓으면 이거 어디다 두지? 이 십자가? 이 친구 가장 큰 문제인데? 잠깐만, 예물단지 어떡하냐? 어디다 둘까? 근데 조금 테트리스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기다 두자. 이게 좀 깔끔해 보이니까. 하고 얘도 좀 둬봅시다. 궁금하니까. 뭔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전기만 두면 제가 보기엔 그냥 든든하게 게임 끝나겠는데요? 뭐지? 더 둘 곳이 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테트리스를 좀 잘해야 되네 이거? 굳이 뭐 다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 좋겠지? 하고 전기 가봅시다. 전기가 제가 보기엔 든든한 국밥 같아요. 네, 보니까. 누가 봐도. 약간 포탑 강화 이런 것도 있으면 재밌겠다. 다음. 가봅시다. 다른 분들 오시는, 아까는 벌이었는데 이번에는 뭘까? 사과? 사과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토마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근데 놔야 되니까 일단. 놀 곳이 없는데요 그닥? 막으면 안 되고. 좀 잘 놔야겠다.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잘해야겠네. 근데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이게 그건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포탑을? 사실 근데 느끼는 게 전기만 좀 깔아도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깔아놓자. 너무 쉽게 막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좀 봐줘야 되나 이러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처리율 단계라 그런가? 잠깐만, 전기만 깔아도 이게 내가 이제 막 전기 내성 이런 몬스터 나오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게임을 날먹하고 싶은 기분이 막 드는데 이게 막? 그냥 날로 헤쳐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막? 다음 바로 가. 뭐야, 늑대도 나오는데요? 개커. 느려지게 만드네요 얘가. 느려지게 만드냐고. 오케이, 다음 가봅시다. 워크숍. 뭐가 좋을까? 속업이 좋아 보이죠? 오케이, 스피드업 갑시다. 다음을 돈이 10원 있는 건가? 그러면은 숍을 가면은 어딜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뭔가 상점이 궁금하긴 해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이게 무슨. 근데 10원으로 살 수 있는데 이거 5원짜리? 이거 사봅시다. 궁금하니까. 사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대충 아무거나 사가지고 입에 넣다 보면은 뭔가 맛있는 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가끔 뭐 떫거나 상하게 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음은 이제 뭐 아무거나 가도 되겠죠. 위에 거 합시다. 버프 필드. 공격력 증가되는 그 장소가 딱 있나 보네요. 처음 스테이지는 약간 그 시간이 없으니까 80원? 일단 뭔가 이제 약간 돌아가게 만 절로 가시네. 절로 가는 거 예상 없었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도차. 여쯤 이제 슬로우. 이렇게 하면 잡지 않을... 너무 약할라나? 처음에 얘를 빼고 포탑을 넣을까요 차라리? 포탑 두 개를? 그게 맞는 것 같죠? 포탑 두 개를 넣읍시다. 나 잘할지도 이 게임? 안 오시는데 이분들? 오신다. 이번엔 거미시네. 근데 되게 몹들도 다양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다양하네 몹들이. 네? 왜? 무슨 두 마리 나오는데 방금 이게. 에? 넣읍시다 대충. 막을 수 있게. 스피드업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무슨 이게. 이게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뭐가 안 보이는데? 얘 85 모아서 한번 놔볼까요 이거? 2 곱하기 2? 2 곱하기 2짜리니까 뭔가 대충 개 큰데? 아 잠깐 뭐야? 아니 너무 큰데 생각보다? 아 잠깐 넣어놔봐. 넣어놓고 요 공격력 플러스 되는 곳에다 두고 싶은데 아래가 안 보여서 넣을 수가 없네.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을 내가 취해야 되지? 깔고 대포로다가 얼마나 셀까? 이 대포 얼마나 셀까? 그 정도인가? 네, 이제 전기가 이게 효자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전기 튀기는 아이가 진짜 효자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이번 라운드는 질 수가 없겠는데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돌아가는데 이게 질 수가 있나라고 하면은 질 수도 있긴 한데 말이죠.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게임이. 그쵸? 보시기에도 이게 그렇게 막 게임이 막 난이도 있거나 또 그렇진 않다 보니까 딸깍딸깍 그럼 좌클릭만 누르면은 알아서 포탑도 다 쏘고. 이 80원짜리 대포가 얼마나 본인의 효율 본인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어 오시네. 어 도마뱀이다. 오 딱딱하다 애들. 오 어 뭐야 이렇게도 넓혀지네? 아니 뭐야 아니 게임 모임? 아니 왜 아니 왜 넓혀져?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 너무 개사기 아니야 이러면? 화면 이렇게 옆으로 좀 못 움직이나? 대충 해야 되겠죠? 아 잠깐만 뭐 이러면은 뭐 어디까지 갈 건데 너희들. 그럼 얘는 좀 취소해야겠다. 아래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또 오시네. 단골분 단골분이셔. 오 딱딱한데? 오 오 미쳤다. 오 이제야 좀 타워 디펜스 느낌이 나네. 이제야 뭔가 디펜스라는 느낌이 들어. 방금까지는 약간 내가 공격하는 느낌이었달까? 약간 디펜스가 아니었던 느낌이 이게. 어 352원이 있다 이제. 캬. 아 근데 그냥 아니 뭔가 그냥 아 업그레이드는 데모가 없네요. 데모가 아니었을 데모 아닌 이제 정식 출시해서 나오는 건가 보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가끔 심심하다 싶어? 심심하다 싶을 때 그냥 얘 하나 놔주고 이제. 아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걸 놓고 싶지 않은데. 아니 어 좀 불안한데? 어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세지 이번엔? 어? 어 지금도 미안해. 아 별거 없네. 아 뭐 이렇게 좀 똥 싸다가 만 느낌이지? 아무튼 다음 스테이지 가봅시다. 어 이번엔 뭔가 이제 얘 뭐예요? 아 거리인가 보네요? 거리? 어 이렇게 와서 WAS로 되는구나? 그건 몰랐지. 어허 WAS로 움직일 수 있는구나. 왠지 이상하더라. 튜터가 근데 왜 없었을까? 아니다 이렇게 말고 뭔가 이상하니까 다 떼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을 방법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한쪽으로 모을 방법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두 개다가 전기 설치해놓고 좋습니다. 좌밥 컷. 아 이것도 못 써봤네 생각해보니까 방금 그거 라운드에서. 심지어 마지막 라운드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보니까 마지막 라운드였어가지고 이러면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나으려나?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하고 오케이 또 전기 사랑 시작합시다. 사거리까지 늘어나면 뭐 그냥 아니 그냥 이기라는 거 아닌가? 그냥 이겨달라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진로 방향 한번 해주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게 광신도인가? 아니 진짜 이게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오다 보니까 전기는 결국엔 이제 막 해다가 약간 좀 이제 이런데 이제 슬로우 넣어주고 이제 하나 딱 넣어주고 얘 뭔가 궁금하니까 얘 뭔가 느려지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하니까 하나 넣어주고 좋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전기만 이게 사실 뭐지? 너무 이 친구에 내 너무 많은 신뢰를 주나 내가? 내가 너무 많은 신뢰를 이 친구한테 너무 주나? 이 친구들한테? 아니 근데 이게 맛있잖아. 포탑 하나 넣어주고 그냥? 아니 맛있는 걸 어떻게 해 이 친구 이거. 질릴 때까지 못 끊지 이거. 어 얘 좀 딱딱한데? 얘가 약간 뭔가 발사하는 것 같은데 전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데? 뭘 발사하고 있던 거지? 아니 지금 6라운드 되는 거네? 오 좀 많이 온다. 오
그냥 전기만 주셔도 이게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만 있어도 저 진짜. 아니 진짜 전기만 있어도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게 내가 못할 자신이 없는데? 아니 이러고 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밀리면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 어? 어? 전기야! 얘들아! 어 얘들아 이거 이상하다! 어 얘들아!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어려워지는 게 어딨어요? 아니 진짜! 아니 파리채로 갑자기 때리다가 갑자기 옆에서 단속권 해가지고 단속 때리는 게 어딨냐고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파리채로 때리다가 그 다음에 효자손! 그 다음에 단소로 가야지. 아니 파리채로 때리다가 누가 갑자기 단소 세팔프 그냥 꺼내가지고 갑자기 그냥 엎드려 치켜서 바로 때리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고요. 한 판만 더 해볼까? 아니 재밌네 나름. 근데 이게 좀 초반에 너무 좀 삼삼해서 진짜. 근데 이게 아니 갑자기 어려워질 줄은 몰랐네. 이 다리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 전기가 없네요. 그 친구 든든했는데. 다이스 타워는 뭘까? 제가 보기엔 무작위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만 봐도. 다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코카콜라 맛있다. 근데 아래쪽에 워크숍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이 친구가 나에게 전... 어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들이 있네요. 버프 부분들이. 다이스 이 친구가 나에게 이 적적한 지금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전기를 보다 봐서 그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재밌게 쏠까? 얼마나 재밌게 사서 날 웃겨줄까? 아 위에 태생이 적혀있구나. 아니 이게 뭐야. 태생이 있는게 어딨어요. 쏠때마다 데미지가 바뀌어야지. 태생이 정해져 있는게 어딨냐고. 아니 이런게 어딨어. 어 일자? 일자는 좀 그런데. 잠깐 나오자야. 아니 태생 정해져 있는거 좀 웃기네. 주사위 몇 될까요? 3? 아쉬운데. 오케이 이번엔 몇? 2요? 아니 망한 느낌이 이게 확 이게 뭘 쏠려오는데 뭔가 느낌이 망한 느낌에 코끝이 이게 맴도는데. 이 다이스 타워 나랑 굉장히 안 맞아 보이는데 느낌이. 어 6이다! 어 뭐야! 어 6도 나오네? 아 그건가 보다. 이 타워가 그건가 보네요. 이 사소한 거에 기쁨을 만드는. 아 되게 의미가 좋은 그런 타워들이었네. 사소한 기쁨. 야 의미 좋다 야. 아 약간 한 가지 포탑으로 좀 도배하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한데 약간 좀 뭔가 예뻐 보이고. 아 어? 왜 이렇게 좀 많지? 어. 어 휴. 1이요. 단점은 사소한 거에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라는 부분이랄까요? 또 둘만한 곳이 여기다가 좀 둘까요? 아 근데 이게 전기를 맛보다가 와서 그런지 좀 기분이가 아 이게 좀 허전하네. 보고 싶다 또 그 친구들. 파이널 웨이브네요 마지막. 오케이 조금 진지하게 가볼까 그러면. 놓고 야 지렸다. 5 5 4 5. 진지했다 순간. 자 더 뽑아. 그냥 계속 쏴. 오기 전에 그냥 개 때려. 아니 이건 이 친구들 물량으로 있어서 이게 효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 물량으로 굉장히 좋은데? 아니 효율이 좋네 이 친구들도 꽤. 사거리가 좀만 더 넓었더라면. 아 좋네. 징그럽긴 하지만. 어 새로운 얘 나왔다. 불 뿜는 얘 같은데? 다음 워크숍. 공속이 줄어들고. 아 데미지는 세져도 공속이 줄어든다. 그럼 중간 곳 가볼까요? 공속 줄어드는 건 좀 맛이 없는데. 어, 좋아요. 오케이. 재밌어 보이고 낭만 있어 보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그러다 죽기도 해요 가끔 낭만 챙기려다가. 어? 아니 이 손상이면 안 골랐지. 이 자식들아. 아니 왜 이 손상이 이 손상인데. 아하 어허 그렇구만. 일단 얘를 여기다가 두고. 아니지 이거 어떻게 둬야 될까? 어떻게 둬야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 쉽지 않네.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 오. 두 마리요?
얘네들도 혹시 손상 입었나? 두 마리는 좀 이게 무슨 두 마리는 좀 다이스? 차라리 화염 뽑는 걸 쳤다 둘까요? 쳤다 두고 아니다 아니다 두고 좀 이따 슬로우 넣는 걸 좀 넣어야 되니까 갑시다. 오 한 대 맞을 뻔했네? 아니 뭐야 이 게임. 아니다 방금 맞을 뻔했네? 하고 그 다음에 화염 방사기가 근데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막 계속 쫙 하고 지를 줄 알았는데 얘가 약간 삭삭삭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번 와주세요.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어디까지나 돌 수 있게 만드는 난이도를 잘못 고르신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나? 아 그런가? 아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파리채로 때리다가 갑자기 막 쇠팔프로 때리셨나? 착하신 분들만 와주세요. 오 좀 빠르시다 이분들은. 어 개빠른데? 잠깐 뭐야. 성격이 좀 급하시네. 빨리 돌아가시는 걸. 아니 얘 또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아니 얘 은근 좋네. 뭐야 개빠른데요 얘. 아니 뭐야. 어 근데 이렇게 빨갛지 애들이 이번 라운드는? 그 손상 라운드라 그런지 애들이 좀 빨간가? 얘들이 좀 많이 뜨겁네. 뭔가 이번 스테이지 마지막 라운드 굉장히 빡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벌써 6게임이구나. 그렇게 또 빡세 보이지는 않네요. 아니 게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약간 좀 알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잘 모르겠네 이 게임. 아니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만 계속 꼬우면 그냥 얘들끼리 막 놀고 먹고 자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게임 잘못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재밌긴 한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후드려 팰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 게임이 아까 하면서 느낀 교훈은 방심하지 말 것. 한 번에 갑자기 뺨 때리듯이 갑자기 얘가 오니까 방심하지 말 것. 진짜 여기까지 와서 버티고 그냥 지나간다? 그럼 인정할게. 그냥 내 명치를 쳐. 내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 그냥 온다? 그럼 그냥 지나가. 그럼 내가 때려도 인정해 줄게. 그럼 내가 시원하게 맞아주지 그냥. 아니 뭐 아까는 근데 멍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에 그랬나? 어 좋습니다. 다음 뭐 똑같은 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가보죠. 아 위에 거 할 거랬나? 저 워크숍 갈 수 있게 75원. 일단 두 개를 좀 한쪽으로 합치는 방법을 좀 가야 될 거 같으니까 그럼 너가 좀 돌아갈까? 좋지. 그 다음에 미안해 걸로 돌아가는 건 조금 못 볼 것 같아. 어 걸로 돌아가는 건 조금 그렇고 이 친구가 일로 올 수 있게 좀 유도해 볼까요? 너 어디로 야 이렇게 안 갈래로 해야 되는 건 이게 한쪽으로만 가야지 이 친구들이 이거 아니 미쳤나? 아니 왜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안 가지 아니 한 줄로 오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갈래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무하시네 이분들. 아니 좀 그렇네. 그럼 이쪽을 막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얘네들을 막는다고 친다면 이렇게 해서 일단 초반 스테이지니까 일단 초반 이렇게 좀 두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거 두 개로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케이 33 좋다. 뭔가 뒤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좀 얘네들을 좀 돌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로 보면 사실 제가 돌아버릴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왼쪽으로 도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조금 이제 얘를 좀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 하고 여기도 좀 막아주면은 이렇게 돌고 좋습니다. 최대한 이 친구들 좀 돌아갈 수 있게 이제 회유할 수 있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첫 맞기 전까지. 아직 안 쳐 맞았네요. 다행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돌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돌리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 75원 한번 모아볼까요? 이거 궁금한데 느낌이 되게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오케이 재밌는 거 한번 놔보자. 블럭을 일단 놓고 어떻게 두는 게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느낌? 해서 얘를 오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효자면 발견 아니 개꿀잼 효자 발견 아니 이런 개꿀잼 있었네? 아니 뭐야 개꿀잼 발견 아니 친구들 진짜 야무진 친구들이 등장했어요. 아니 왜 이런 애들을 숨겨놨어.
예? 세 개로 온다고요? 어, 여기 아래에 파란색 하나 더 생긴 거 같잖아요. 그쵸? 얘가 원래 빨간색만 있었던 거 같은데. 캬! 맛있다. 맛있나? 제가 사실 이 미각이 좀 남들보다 좀 적어가지고 사실 맛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자극적이다, 이 맛. 어, 맛있다, 맛있다. 어, 야, 자극적이다. 아이씨, 중독 돼버리겠는데 이거? 아니, 게임 재밌네. 두고 여기다 슬로우를 둡시다. 하나 해주고, 여기다가도 슬로우 하나 넣어주고. 아니, 이러고 그냥 무한으로다가 쭉 갔으면 좋겠다. 나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게 허물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다음 라운드에 쌓아야 되는 그런 걸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어, 이거 뭐지? 오, 한방 한방이 세다. 그럼 좀 맛이 좀 떨어지는데? 진짜 얼마나 셀까? 진짜 개센 거 아니면 좀 맛이 좀... 잠깐만요? 얘들 왜 이렇게 돌아와? 아니 얘들... 아니 무슨 이게... 얘들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미쳤나봐 얘들. 나 이렇게 세 개를 세워두고 시작해봅시다. 좀 간을 봐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맛인가? 너희 어디서 올래? 아, 이쪽이야? 어, 근데 오늘 좀 간은 좀 세네? 어? 오늘 좀 간이 좀 세네? 정말 매콤한데? 아, 잠깐만. 맛을 잘 못 느껴서 이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센데? 이렇게 못 막...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좀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막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들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쉽지 않은데? 돈 모이면 슬로우를 어떤 하나 둡시다. 여기가 너무 빠르니까 여기를 조금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하지만 든든한 국밥 친구가 시원하게 등장한다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 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많아. 좀 빨라. 미안해. 내가 혹시 사과를 하는 시간 좀 가져가도 될까? 아니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별거 없는데 이번에? 아니 뭐야. 아니 괜히 졸았네. 그러면은 요 사거리 넓혀지는 데에다가도 좀 하나 두고 싶은데. 궁금하니까 얘도 좀 이따 하나 놔볼까요 한번? 근데 이게 한번 놔보긴 해보죠. 한 이쯤 한 이 중간쯤에다가 하나 두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 근데 확실히 좋네. 좋다. 시원한데?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다가 이걸 한번 또. 이건 왜 이렇게 길어? 아니 뭐야. 얘는 또 왜 이렇게 커? 아니 뭐야. 확실히 좀 맛없긴 하네. 그러니까 왜 때려볼래 얘 좀? 아니 걔 말고 얘 임마. 그거 말고 얘예요 얘. 쌩님 저 정신 좀 차려볼까요? 오 세긴 세다. 세긴 세네. 그리고 이 좀 얘네들도 좀 나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뭔가 비어있는 게 좀 보여서 눈에 불안하다 보니까 아까 이 불안함을 무시했다가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아까 이 불안함을 시원하게 무시했다가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어우 야 근데 좀 확실히 빠르니까 좀 얘네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네. 하지만 더 많은 대포라면 사실 이게 부족한 건 힘이 아니었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뭔가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사실 그건 힘이 아니었나 이거나요. 이게 이런 버프 있는 것을 좀 잘 이용하면은 그래도 좀 게임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히. 아 잘못 갈았어! 아니 이 무슨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한 칸 옆에다 깔아버려서 안돼 내 버프 칸이. 뭔가 불안하기 시작해졌어요 갑자기. 뭔가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갑자기. 좋지 않아 이 기분. 125. 그렇게 또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뭔가 위쪽을 좀 부실한가? 너무 부실하게 났나 내가?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 실패요. 어떻게 놔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두자. 두고. 그쵸? 아니 좋은데? 근데 그냥 기분이 좋네 이게. 아니 그냥 기분이 좀 좋은데? 그냥 뭔가 되게 좋네.
제 안방까지 들어오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지금 몇 라운드 되더라? 여기다가 좀 해놔야겠다. 여기다 깔아줘. 좋다. 든든하다. 아닌가? 아니 진짜 이게 짐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또 이 말하면 안 되나? 아 잠깐만, 너무 그냥 플래그를 세운 느낌인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용히 써보자. 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오이. 아 근데 좀 빡세긴 하네. 어 얘 또 뭐야? 오 분버.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핵앤 슬래시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돼요 약간? 핵앤 슬래시 하듯이 막 몰려오는 거 그냥 잡고 워크숍 갈 수 있는 위에 거 한번 가보죠. 데미지 가보죠 편하게. 오케이 보스다. 아마 데모 버전이라서 아마 여기 보스 끝나면 아마 데모 버전이 끝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되게 알차게 즐겼죠? 깬다면 말이죠. 어? 어이 뭐야? 무서우신데 이거? 어? 아 화물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고 걔네들이 뭐 신기하다. 한번 달아볼까? 큰일 나진 않겠지? 아니 근데 왜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즐거우라고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쪽에다가 이쪽에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세 개 달아두고 한번 맛 봐봅시다. 오 아 이게 쭉 돌아다니는 거구나. 오야 잠깐만요 보스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였어? 아 잠깐만 뭐야.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잠깐만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카드 뽑아 카드. 아니 웨이브 이런 게 없었네. 어 뭐야 웨이브 있는 거야? 어 쉬는 타임도 주시네. 아 착하신 분들이구나. 아니, 깜짝아. 와 또 깜짝 놀랐네. 뭔가 했네 순간. 착하신 분들이네. 전쟁터에서 휴식 타임을 가봅시다. 다 빠르게. 아 얘가 요거 하나 부시고 이거 하나 부시고 이거 하나 부시고 이거 하나 부시고 이거 하나 부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막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려면 약간 저격하는 애를 좀 만들어놔야 되나? 근데 딱 알겠는 건 조금 더 많은 다이스 포탑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좀 버거운데? 너 뭐세요? 왜 거기 계세요? 하트 두고. 아니 돌아오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안 나지네. 어 잠깐만. 아니 이렇게 돌아가?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잠깐만. 아예 모르겠다 나도 이젠.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돈이 안 모아져요. 아니 개꿀 빨 수가 없는데 잠깐만. 한 턴만 어떻게 안 되나 이 친구들? 아니 얘 아니 어떻게 해? 아 횟수에 몰라. 아 10원 됐구나. 어찌 나이스 굿 갑시다. 아니 벌써 늑대가 나오네?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어떡하지? 비상! 어 비상 진짜 비상! 어 진짜 비상 지금 진짜 비상! 막아줘! 어 휴! 오! 오 옛날 뻔했네. 잠깐만 어라라? 어 내가 생각해서 보스전은 이게 아닌데? 스테이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보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서 이제 출발하셔가지고 천천히 오시는 그런 보스전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다급한데? 아니 잠깐만 너무 못 가는 곳이 많아.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대체? 결론데? 아니 너 아직 어쩔 수 없다. 뽑고 얘도 놓고 오케이 다음 돌려. 예 구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해드릴게요. 어 빡센데 보스전은 진짜. 사실 그냥 보스를 무시하고 저만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여기다가 쫙 해서 여기다가 사실 여기다가 하면 조금 천천히 데미지 달릴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비상 비상 아 잠깐만 자 취소 버튼이 좌클릭. 어 한 대는 맞아. 괜찮아 한 대 맞자. 견뎌 버텨 참아. 두구 두 칸의 효과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75 궁금한데 이것도. 오 되는구나. 아 뭐야 이거는 집 쪽에 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집 쪽을 어차피 결국엔 집 쪽으로 모이니까. 오케이 갑시다. 다음 슬로우도 좀 깔아야 돼. 슬로우도 좀 깔아야 되고 괜히 기차에다가 뒀나? 얘는 솔직히 좀 쓸모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얘네? 아, 차라리 얘네한테 슬로우를 달면은 근데 그것도 별로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쵸?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야, 집안 망한다 얘들아 집안 망한다 얘들아 집안이 망해요 얘들아 일을 해야 돼 얘들아 집안이 망해 얘들아 안 돼 얘들아 안 돼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어, 안 돼 얘들아 힘을 내볼까 조금만 더 안 되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이제 얘들아 난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준비됐어요 저 준비됐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모른다 혹시 보스를 잡으면 용서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죽은 다음에 보스 잡으면 장땡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스 잡으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포탑이 보스를 잘 때린다면? 돌아가 안돼 돌아가 어 안돼 돌아가 안돼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방식의 타워 디펜스 게임이긴 해요 원래 대부분 진짜 웬만치 타워 디펜스 게임은 보스가 무조건 마지막 라운드에 등장해서 저 끝에서 무조건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약간 전 제가 약간 많은 게임을 해보는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또 보스는 못 깼지만 아 보스 못 깬 게 좀 아쉽긴 하네 아무튼 오늘 한 게임 테트리스 타워 디펜스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